교재 자체가 영어 책이라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지금 1학년 1학기 수업에 지금 이게 타겟인데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서 하나하나 한국으로 그죠? 한국으로서 알기 쉽게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따라오면 돼요. 따라오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점점 쌓여서 중등 2년차, 3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이 책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은 읽어보면은 완전히 또 수업 시간에 미쳐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처음 한 30몇 페이지까지는 대개 다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초등 과정, 초급 4년차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32페이지 정도, 그죠? Defining simple function, 간단한 function을 정의하는 것에서 과거에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쭉 정리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내용들이 뭐 다 영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뭐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function들을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죠? 그런 것들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RT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본문들은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지금은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그 정도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아마 1, 2년 뒤에는 여러분들 충분히 여기 있는 거 읽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여주는 요 샘플 있잖아요. 요 코드. 이 코드만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괜히 영어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 근데 자 일단 이렇게 스쿼트 해서 스쿼트 스퀘어티의 약자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하이파트니우스라고 하는 단어도 좀 있네요. 이런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도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씩 나올 때는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루드는 우리가 이게 뭐라고 했나요? 초등 과정에서 그런 하스켈의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모듈들입니다. 그죠? 하스켈의 기본적인 모듈들. 지금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기초 초급 3년차의 자바스크립트 기초 1과 초급 4년차의 자바스크립트 기초 2 그리고 해피런 하스켈 이 과정까지 다 공부한 걸로 가정을 합니다. 그죠? 우리 혹시라도 안 보고 자바스크립트 기초 2까지 안 보고 오셨으면 지금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 점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뭔지 모듈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념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let 돼 있는데 let은 일단 뭐 빼고 하겠습니다. let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hypotenuse AB는 square A 요 캐럿이에요. 캐럿은 제곱한단 말이죠. A 제곱, 2제곱입니다. 3이면 3제곱이 되고 3은 4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B 캐럿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이파트니우스라고 하는 AB 여기다 3, 4를 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5,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9하고 16을 넣게 되면 이렇게 나오더라. 그렇죠? 그럼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이파트니우스에서 스퀘어트 이렇게 해서 환경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전 초급 4년차에서 했던 환경과 똑같이 repl.it 그죠?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에러가 떠요. 조금 전에 제가 했기 때문에 에러는 안 뜨겠네요. SQRT가 뭔지 한번 볼까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쭉 릴로드해서 다시 좀 전에 봤던 타입의 SQRT 이게 어떤 타입인지 보면은 이렇게 플로팅을 받아서 플로팅 A죠. 플로팅 A의 데이터 타입 클래스란 말이에요. 데이터 클래스 타입 클래스가 뭔지도 이따가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를 할 건데 일단은 이게 수업 시간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더라도 나중에 다 언급이 돼요. 설명이 되니까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건 차치하고 넘어가십시오. 이건 타입 클래스고 이걸 읽어보게 되면은 SQRT라고 하는 텀이에요. 이름 그죠? SQRT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이냐니까 이거는 펑션이다 하는 거예요. 펑션인데 어떤 펑션이냐니까
A라고 하는 인풋을 받아서 A라고 하는 아웃풋을 리턴하는 펑션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럼 A가 있고 또 A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인풋 받는 데이터의 타입과 아웃풋으로 리턴되는 데이터의 타입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타입이냐니까 이 타입이 바로 플로팅. 숫자 중에서 플로팅이라고 하는 타입이라는 거죠. 숫자 중에는 인티저라는 것도 있고 우리 공부했었죠? 더블도 있고 플로트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리얼 넘버, 실수도 있고 정수도 있고 분수도 있고 프랙셔널, 프랙셔널 분수도 있고. 그죠? 이게 각각의 데이터의 타입입니다. 그죠? 데이터의 타입이에요. 플로팅이라고 하는 데이터 일종의 이거는 이제 클래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클래스든 타입이든 대문자 A로 시작을 합니다.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플로팅에서 F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것은 플로팅이라는 타입이고 그러니까 플로팅이니까 소수점 이하의 자리값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0.123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 그러한 데이터 타입 이번 여기는 어떻게 페데로죠? 페데로니까 여기까지 페데로 왼쪽에 있는 것은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거고 페데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실제 펑션의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죠? 콜론 두 개 있는 것은 콜론은 앞에 있는 콜론 왼쪽에 있는 이 용어 이 용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용어를 오른쪽 편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론 두 개의 역할 페데로의 역할 그리고 싱글 에로 그죠? 이 역할이 각기 달라요. 이걸 보고 이제 그림이 딱 그려져야 됩니다. 아, 이런 의미구나.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SQRT. RT에서 4를 넣게 되면 4의 제곱인 16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SQRT, 근데 4의 제곱이 어떻게 됐나요? 2.0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는 4를 주게 되면 이 4를 하스켈은 플로팅으로 본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플로팅이라고 정의해놨으니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4, 5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L 같아요. 왜냐니까 지금 인풋을 하나만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두 개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왜 두 개나 줬는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두 개를 보냈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이파트니우스에서 AB, 그렇죠? AB는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하이파트니우스는 구글에 검색을 해볼까요? 뭔지? 이게 안 나타나네요. 아직도 안 나타나. 자, 하이파트니우스 나와 있죠? 하이파트니우스. 그죠?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빗변을 빗변을 하이파트니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 그죠? 가로의 제곱 더하기 뭐죠? 세로의 제곱. 그것을 스퀘어 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퀘어 해주는 것이 AB 하이파트니우스에서 이렇게 정의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하이파트니우스 이번에는 몇 개죠? 아규먼트가 하나 두 개잖아요. 3A와 B 3, 4를 줍시다. 그러면은 5 그죠? 직사각형에서 요게 3이고 요게 4면은 요게 5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게 펑션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럼 하이파트니우스는 어떤 타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T에서 하이파트니우스 하면은 마찬가지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플로팅 A 그리고 이번에는 아규먼트를 두 개를 받죠? 두 개를 받는 거 어떻게 알죠? 여기에 여기 두 개잖아요. 하나, 두 개 A를 받고 또 A를 받아서 A를 리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요 입력하는 데이터 타입 요 녀석과 요 녀석과 리턴되는 요 녀석이 다 같은 타입이고 그 같은 타입 플로팅이라는 거예요. 만약 다르다고 하면 다르게 표시하겠죠. 그런데 잘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아규먼트가 두 개잖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아규먼트가 두 개이면 어떤 식으로 표시했었죠? 보통 아규먼트가 두 개면 A 펑션 A, B 해서 리턴 값 C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뭐냐니까 A를 받아서 그죠? B를 받는 펑션 C를
리턴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 그죠?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크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바스크립트 기초 2 초급 4년차 시간에 공부했던 커링의 커리의 개념이 바로 하스켈에서 가져온 겁니다. 하스켈은 처음부터 커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